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오늘 먹방자 선생이 우아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이 화이트데이잖아요. 연인들을 위한 날. 화이트데이에 어디서 데이트할까?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지? 고민하시는 연인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날입니다. 데이트하면 뭐예요? 먹어야지. 연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번쩍 뜯는 브런치 보고 한 번 더 뜨게 될걸요? 와. 서로 얼굴 마주 보며 먹는 우아한 브런치. 생각만 해도 기분 좋거든요.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둘이 먹어도 더 맛있는 에그 베네딕트. 요, 에그 베네딕트라고 해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 오픈 샌드위치죠. 특이하게 생긴 요 노란 부분. 요 노란 부분이 계란입니다. 수란. 그러면 와, 이 수란을 한번. 치즈가 아니고 계란이에요. 너무 기대돼. 너무 좋아 이 순간. 오! 과연 이야 그 노른자가 나온다고요? 오! 이야. 개봉밥.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입안을 휘감는 노른자에 나도 몰래 빠져버려. 넓고 우수한 신선한 그 달걀의 맛. 솔로 청구 커플 지옥. 지옥불에 빠진 달걀 한입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계란이 안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통째로 계란이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맛있겠다. 이 각종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즙, 달달한 그 채즙에다가 이 토마토 페이스토의 그 상큼한 맛이 딱 돌면서 달달 상큼, 그리고 계란의 구수함, 달달 상큼 구수함. 제가 말은 안 해도 상상이 되시죠. 맛있겠네요. 여러분의 그 상상력 팍팍 자극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올려버려. 와플입니다. 와플. 와플 위에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와, 딸기꽃. 아유. 진짜 위에서 보니까 꽃이네. 아우. 딸기를 지나서 묵직한 크림을 지나 밑에 뽀송뽀송한 와플로 향하는 내 칼질. 아, 이 와플 느낌. 밑에 와플이에요. 모든 화가 살살 풀릴 것 같은 이 맛. 브라보. 위에 크림과 딸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시원해. 시원한데 과자 같은 느낌의 이 와플과 이렇게 섞이니까 들어오는 순간 이 시원함이 쫙 퍼지면서 꿀떡 삼키는데 이 달콤함까지, 그리고 이 딸기의 상콤함.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지금. 이래서 브런치를 먹는 거구나. 점심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미국에서 더 많이 돼. 브런치는? 맛집.